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추진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에 총괄 책임자는 저 끝에 앉아 계신 우리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이지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면서 총 사업비는 117억 원, 정부 지원금 90억 원, 대학에서 18억, 그리고 경기도에서 9억 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. 총 사업 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4년 9개월간 지금 5년을 1단계로 하고 있고요. 2단계, 3단계에서 총 10년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. 협력 기관은 프랑스의 파스칼 인스티튜트와 영국의 아이겐 인텔리전스, 이를 포함해서 성균관대 교수님들은 전임 교수님 15분, 그리고 겸임 교수님, 즉 다른 과에 계신 교수님들과의 융합 연구를 위한 성균관대 교수님 또 15분이 추가로 참여하셔서 30명의 교수진으로 시작을 합니다. 여기에 국내 기업과 기관 32개, 이 중에는 삼성전자와 네이버, 뷰노, 와이즈넛, 아이리 등과 같은 기관이 포함되어 있고요. 또 해외 협력 기업과 기관이 7개, 그리고 해외 교수님들,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32명 함께 참여를 해서 교수진이 60명이 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.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 각국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곳곳에서 섭외해서 AI 분야를 촘촘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교수진을 구성하였습니다. 우리 경기도에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. 어디에 연구 기지는 어디에 만듭니까? 대학원은? 저희 캠퍼스에 네. 저 수원시 장안구요. 아, 장안구에. 네, 그렇군요. 하여튼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총화라고 불리는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인공지능이나 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모두들 다 고민인데 또 우리가 이 영역에 기술 개발을 선도하면 여기서 생기는 일자리들이 또 충분히 이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국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려면 기초 연구가 좀 탄탄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인공지능대학원을 맡게 돼서 그것도 경기도에서 또 연구를 하게 되니까 그 연구 성과들이 좀 많이 나길 바라고 그 연구 성과가 또 기업 활동으로 경제 활동으로 연결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자리 문제 좀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고 우리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